최대한 또 제이스 위치를 숨기고 싶을 수도 네. 있고. 오. 근데 이거는 AP 데미지를 그냥 와. 퍼펙트가 모대로 채웠어요. 중후반 바라봤을 때 좋아 보이네요. 이거 그냥 제리 말리기로 가자. 아, 라인전 세게 가자. 그러면 그냥 와! 이왕 뽑은 김에.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케이틀린 브라움이 같이 나오는 게 더 많아서 그쪽에 힘이 좀 더 실렸는데 이건 아예 그냥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AP를 사실 또 넉스로도 채울 수 있는 거고. 아, 그런 의미도 있겠군요. 진짜 독특한 맨픽이라서 이쪽도 내용물이 궁금해요. 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맵 전까지 진짜 덜 아프게 맞아야 되는데 당장은 막 이런 식으로 반갈이 되기도 네. 하고 위치 알거든요. 체력 데미지 네. 이런 거 한방 한방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짜 죽을 맛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한번 견제하면서 정상적으로 조금 못 밟게 예. 아니 그래서 데프트에 이 한 그런데 초기화 됐어요. 그러니까 오너도 한 대 때려주고 예. 이거 꽤나 커요. 3맞아요. 못 찍게 했다는 점. 니달리의 성장 속도를 많이 억제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봐야죠. T1도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턴을 썼다면 이걸 평범하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웨이브를 절대 못 먹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지금 아이번 위치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더 과격한 플레이, 더 과격한 디나이에 들어가고 싶은 것 같은데 예. 베릴이 또 일단 최대한 경험치를 먹고 있긴 하네요. 잠깐 미드 쪽에서 동시에 뭔가 좀 데미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드를 풀면서 동시에 바텀까지도 한번 달려볼 것 같거든요. 예. 이번 아, 내려오는가 뭔가를 해야죠.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제리가 1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바텀도 최대한 2레벨은 찍어봐야 될 것 같고 예. 합쳐서 지금 11개 먹었어요. 아야! 진격에서 아, 진짜 미쳤다 형. 술도 한 번만 더. 원전 29대 19 정글차 나고요. 오너 위치 납니다. 일단 제이스가 세긴 센터 2대2 한번 설계해 보나요? 자, 아 2대2군요. 아이바 김태희가 실드. 그래도 이자리가 잘 마무리했어요. 예, 이렇게 교환이면? 이러면 제이스가 전멸을 쓴 거라 티원 예. 입장에서도 나쁜 교환이라는 생각은 안 되고요. 전멸 잡절. 이것도 결국 파워 타기 안 도와주면. 하죠 딜이 오히려 얻어 맞아요. 아 뜨거. 오히려 빵 막다 막다 들어갑니다. 한 번 더는 또 느낌이 다르죠. 네, 93이 됐습니다. 페이커. 아니 그래서 제이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번이 강타. 아이번이 다 왔거든요. 네, 와가지고 못 뺏게 하고 손 건드리고. 상태로 먹고 예. 안쪽에 있는 그 사이에 대포가 됐어요. 럭스가 예. 그래서 전멸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쓰면서 한번 다 좀 땡겨줬고요. 실드 제이스가 좀 거리가 있어서 그 정비 타이밍 동안 KT롤 또 세게는 못 나갑니다. 아 그쪽 철구 전문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땡겨 그리고 제대로 덤버 솔트 찍어 버렸습니다. 5레벨은 조금 있으면 오긴 하거든요. 아 자, 제리랑 노트리어스 머릿속에는 6레벨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더 끌리기보다는 일단 바꿔놓고 그 다음 압박을 하자. 그리고 딱이 나온 것 같고요. 전령 2대2입니다. 제이스의 강함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긴 하거든요. 예, 이거 페이커가 화면에 잡힙니다만 이거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나요? 자, 3대2까지 만들어놨고요. 4개 필요합니다. KT의 창! 아, 이거 좀 맞아야 되는데. 톡! 빡! 제리야! 자, 비디지 빠지는 줄 알았지. 와, 세긴 셉니다. 셀프 힙을 해도 이게 문제. 럭스 있어, 럭스 있어. 럭스 있어. 그리고 적당히 움직이면서 제이스프를 빼놓은 거라 비디디의 반응도 정말 좋았지만
빼놨습니다 분명히. 이러면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죠. 네, 탑라인을 한번 밀긴 했는데 싸우려면 결국 제이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붙어보자. 데이지 부르고 이장에 한발 그래피리 걸고 내가 연기하면서 대리가 대리 밀고 모비지가 그전에 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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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서로 쓸어담고 싶을 텐데 달려들기는 좀 겁납니까 서로? 아 이거 결국 한번 쏟아붓고 나면 반대로 KT 쪽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 없잖아. 네. 네. 그래도 한번 시야가 없을까? 살짝 비어 있을 때 없을까? 쫓아가서 제이스까지 불렀고 네, 확실하게 캐슬이 마무리가 궁극기가 없어요. 근데 전멸인데 독밥 날아가서 DDD가 와서 아 연속킬 차단. DDD가 또 킬 먹었어요. 노틸러스가 뒤로 도는데요. 그래서 뒤 잡았고 갑자기 여기서 고대가 데려갔어요. 이러면 완벽하게 KT 방 안에 마크. 갇혔는데요. 자, 나오고 나서 나오고 잡혔어요. 이상태가 이상태도 조금 막긴 한데. 땡겨! 넘치면 선방 그리고 그 타워. 그 상태가 한번 빙포하고 줄 찍찍찍. 아, 이거 뭔가 디리보다 이드디가 찍어. 한번 더 날아가서 제우스를 잡고 싶은데요 지금. 통통 건드리기만 해도 머리 한번 더 맞아 해머 타임 통통 연속킥 하다 또 한번 비디디 비디디 어시없이 510 수은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게 됐었지만 이젠 안 되잖아요. 아 예 완벽한 타워 럭스 땡겨 럭스한테 먼저 이겨내면 떨어졌어요. 대리는요 그런 와중에 노틸도 죽긴 했는데 예 오른 체력 많이 버렸고요. 상태가 뒤에서 와요. 제이스를 내려가 남치 아 남치 1점 딱 2점 나갔습니다. 팀원 제이스가? 제이스 보셨나? 제이스 야, 모델 궁극을 다 했어, 조심해. 인정했으니까 CC로라도 뭔가, 나 캐리아 킵스. 럭스 대기. 대박이야. 오늘 없지, 오늘. 자, 떡 붙다. 이미지 없다. 네. 어, 인식 줄었다. 물론, 뭐, 아이번이 전멸도 있고 스티각을 볼 수 있는데, 예. 일단은 모델도 빨리빨리 오죠. 네, 애매하거든요. 바피! 이걸 럭스에 계속 해볼게요. 네. T1전! 3000! 내가! 와, 내가 그 상태가 막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상태를 녹일 수 있나요? 그 상태를 녹일 수 있나요? 못 녹이면 오히려 오히려 패스 터지고요! 비디 터지고요! 뒤에 모네카이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딜러들 간의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KT! 퍼펙트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비코에게 칼가 막혔어요! T1! 가운데 아래쪽 이제 아 탑줄 피하면서 내가 가운데 이제 배치구도 만드는데요. 네. 이제 그래픽도 써요. 페이커 제우스 다운. 노틸러스 무기력합니다. 네, 3연패 제우 백국회에게 3연패도 말이 안 되는 4연패를 어리먹죠. 그리고 그 고향에서의 네. 그 기억을 지워나가는데요. 네. 고향은 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경기월간 아직 더 이상의 고향은 없다. 고향은 축제였습니다. 경기월간 상관없이 네, 갑니다. 넥서스만 남았고 노출됐고 뒤쪽에 퍼펙트가 혼자서 최대한 분전해 보지만 결국에는 방방으로 쓸려 나왔어요. 다 쓸려요. 데프트가 최후의 저항. 네, 데프트 데프트도 쓰러지고 남은 건 노틸러스 넥서스 파괴됩니다. 시제 올려 구마요시. 아, 우리가 팀원이었죠. 확실히 그 조합으로 나서니까 아, 캐틀 그리고 럭스. 잡을 생각을 해봐야 돼. 니달리가 갈래 그러면? 노틸 그래 봤어? 아니야. 같이 있는 게 나을 듯. 노틸 좀 살짝 볼 수 있고. 뽕 박아놨어. 노틸. 잡았어 왔어. 나 이거 미달. 계속하자. 바텀에. 오케이. 나 미달 혼자 할게 이거. 봐봐. 손빵. 모델 누구세요? 형님들. 미들 좀 미달. 모델 노플이다. 모델 안 돼. 야 한번 깔아. 더. 제이스 안 됐고 천천히 끝낼만 해. 천천히 봐. 타워만 타워 끌려 가지고 타워 바뀌어. 난 괜찮아. 타워하고 제이스 바뀌어줘. 타워 안에 봐줘. 아이바 무대 봐줘. 무대 얘 잡자 이거. 네 뭐 제리 아 나이스 잡아줘. 나이스 형 괜찮아요? 아 휴 다행이다. 아 진짜 막았네. 잘했습니다. 나이스 각이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세트 자,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데이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아, BDD의 뭐 분전은 있었지만 사실 바텀에서 벌어졌던 그 스노볼 막기에는 좀 벅찼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골드 그래프에서 T1이 얼마나 성실하게 벌었는지가 나오고 있고 대치 구도에서 정말 케이틀린 럭스가 멀리서 툭툭 던져대는 거에 노틸러스가 진짜 고통스러운 게임이었어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KDA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꾸준하게...